안녕하세요. 이웃집 무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라보라산 조망대에서 어디야? 하늘에 있는 섬 중에 하나 올라타서 요정 잡고 끝냈었는데요. 여기 사당이 있을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서 골람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단말을 인증하고 시작하라고 하죠. 지금 꼭대기거든요. 여기가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이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있는 거죠. 자, 해품이 고스란 저것도 5개는 먹었고. 이제 없는 것 같으니까 코스 확인하러 가죠. 그나저나 어떻게 올려보내는 거지? 용기를 시험하는 섬. 이라고 하네요. 자, 아이고, 뭐 처음이니까 구름 때문에 지금 어디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아예 아래쪽으로 떨어졌네요. 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럴 수가. 6시까지 떨어졌습니다. 구름 때문에 약간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벗어났나 봐요. 용기를 시험하는 섬이었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던 섬입니다. 사당을 찍는 게 나중에 편할 테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긴 지난번에 그냥 활강하면서 저길 가려고 했으니까 못 갔겠네요. 정해라. 페러세에 타고 가면 되는데. 자, 다시 올라왔고요. 인증은 아까 해서, 또 되네. 퀘스트가 보여야 된다 본데요. 지상 사당 찍고,
차는 사당 찍고 하면은 컨텐츠 나누기는 편할 텐데. 좋습니다. 안 찍어서 그런가? 비행을 하나라도 안 하고 왔더니 그런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예상대로 사당이 나오네요. 등장식 하나는 봐줘야죠. 못생긴 감자예요. 손을 앞에 지팡이 잡고 있는 것 같은 기자인데, 일단 가기 전에 여기도 가짜 뽑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주니? 냄비는 뭐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온 게 있어서 한 번 더. 선풍기였나 봐요. 찍었고, 타우움히오의 사당에 왔습니다. 들어갈게요. 하긴 근데 이게 조망대 위에 있는 사당이라 오기는 편했을 텐데. 활 안 가르쳐줘도 잘 쓰고 있는데. 활시를 당기면 집중력이 좋아진대요. 체력이 약간 있어서 죽진 않았습니다. 한 대 어이없게 맞았어요. 좀 멀리인 거는 좀 멀리 좀 위를 향해서 쏘면 됩니다. 확실히 타이밍이 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활 당기기만 했는데 당기기만한 건 아니고, 아니구나. 당기기만 해도 타이머가 막 미친 듯이 빨리 달아서 연사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일단 콜레말 주니까 먹어야죠. 콜레말이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건 아니라서 지금 병사의 말이 더 좋죠. 조나늄 검 6개나 있네요. 그래도 기본 공격력이 좀 더 세기 때문에 주워주고 고무상자 열고 튼튼한 골레말 이거 하나 버리자. 보클이한테 활 가방을 하나 더 늘려야 되겠어요. 두 개. 근데 지금 코로그 열매가 몇 개 없어서 하긴 초반에는 늘리기가 편하죠. 두 개면 세 개가 필요할 테니까 세 개? 지금 여덟 개 있나? 다섯 개 있네요. 아무튼 요쪽 사당 깼고요. 다음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갈까? 어차피 지금 이쪽이니까 위로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 근데 지금 가는 게 이게 맞나? 아, 용의 눈물로 돼 있네요. 여기니까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아이템이 있었는데 먹었나?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데도 화살이나 사과 같은 거 들어있겠죠? 오팔이 있네. 원기초 아이템이 많이 늘어났죠? 또 있다. 자, 지금 이쪽으로 해서 올라갈 계획이기 때문에 건너편 쪽까지 날아갈 생각인데 스태미너가 될지 모르겠어요. 로암산 지나가다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좀 틀어서 다리 건너서 가는 방향으로. 어차피 저기 사당도 있고 하니까 또 바로 사당으로 가죠. 꽤 낫겠네요. 아이고, 이번에는 페로세일을 한 번 더 필 수 있게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잠자리 놓쳤네요.
돈 생각보다 안 높다고 생각했는데 데미지를 입긴 입었네요. 마쿠루키사의 사당으로 도착했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활의 기술 2네요. 여긴 뭘 알려주려나? 헤드샷을 양쪽에 있는 건 엄폐물인가? 두 마리 더 나오겠죠? 화살 줬을 거라서 초단용 검으로 좀 대거 교체하고요. 도끼는 일단 보류. 활은 어차피 다 골렘의 활인데 하나는 지금 썼기 때문에 새 걸로 교체해 줬습니다. 조나니움 검으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골렘의 알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여기 위로 올라가서 집중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화살 쏘도록 기다린 다음에 쐈으면은 화살이 좀 더 늘어나긴 했을 텐데. 마음이 급해서 그냥 깼습니다. 체력도 회복됐고 좋네요. 깊은 굴은 일단 좀 천천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하죠. 마법감 몇 개 안 되니까 그것보다는 도지에 있는 우물
장애가 더 힘들어서. 자, 지금 기시 언더 쪽이고요. 어디지? 사토리산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어디 잘 모르겠어요. 손보드 두 개밖에 없는데 많이 더럽다. 아, 그러고 보니까 방어복을 입고 있네요. 뭐, 기억도 못하고 있었네. 산타 때 쓰려고 입어놨던 건데. 근데 어차피 촌 지역 가면 방어복 안 입을 수가 없어서. 방어복은 바지밖에 없을 텐데. 그때 가면 옷을 입겠죠. 산 탈 때도 입고. 일단은 안 입고 다니는 걸로. 말을 더럽게 안 듣네요. 일단 패스. 설렁허브인가? 설렁허브 맞네요. 도착했어요. 이걸 해야 발자국 모드랑 사진기 등등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서 억지로라도 퀘스트를, 메인 퀘스트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기둥 세우는 아저씨. 길이 아니라 점점 지대가 추워지고 있는 게 보이죠? 견딜 수 없는 주의가 발동했습니다. 일단 방어복 하나 입죠.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번 보고 가자. 스키 아카쿠 소마루 스키요. 난지노 히카리가 코노 치오 테라스 토키 마모노 도모 타마시 후타타비 닉타이 오 토리모도스. 사나가라 이니시에 노 타이센 노 고토 자, 보름달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버프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아직 남아있을 때. 근데 20신데 왜 저게 나왔지? 요리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 오면은 나오는 이벤트였나봐요. 왼쪽에 있네요. 타완 타밀이라니. 하이라의 솔파구인이란 아이템도 추가됐고. 추가된 게 엄청 많아요. 무기류가 다 삭제돼서 그런가. 시켜주고 부서질 것 같다니. 마지막 장식을 피날레를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나뭇가지 필요 없죠. 여기는 마구간처럼 생겼는데 마구간이 아니고 신문사. 토끼풀 신문사의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호우로 설득당했습니다. 자, 에피소드 챌린지가 만들어졌고요. 미국 뚜껑 필요 없죠. 자, 저기 넘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시들한테 물어보면은 뭐야? 아, 도토리를 던졌구나. 솔방울을 던졌다가 불이 커졌다는 얘기를 듣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추진력을 받아서. 아이고. 망했네요. 반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아, 이때는 의류를 입어주는 게 좋죠. 입고 안 입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등산이라서. 저기 아마 람다의 비보 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왔을 때 넘어가야죠. 아까 어디 있게 돼. 앞으로 걷길래 갔더니 망할 뻔했어요. 아이템이 없는 것 같으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사당이 있을 텐데 상자가 있네. 나무와사 다섯 개.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고. 맵이 안 켜져 있어서 그런데 여기 왔습니다. 자, 저쪽 방향은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 저로 가야 되는 것만 확인하고 위로 올라갈게요. 리토의 마을에 사당이 있을 테니까 둘러보고 있습니다. 옷이 얼마인지 한번 가격 좀 보고 갈까요? 천
500, 650. 한 푼도 없습니다. 사당 센서도 지금 아직 가 있는 상태라.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데 사당이 안 보이네요. 어, 여기 있다. 자, 오늘은 가타키 사당까지 도착하는 걸로 하고 끝낼까 했는데 그래도 그냥 사당 진행하죠. 시간에도 많이 오버했네요. 바람을 타고 보면은 여기 그냥 페러세 타고 넘어가라고 있는 것 같고, 바람 타고 그냥 옆에 지나가는 맵이었나 봐요. 제일 안쪽까지 왔고요. 가타키사의 사당 끝.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